네, 취재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자, 오늘은 현장을 누비고 있는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갖고 오셨죠? 네, 지금 CCTV 영상 보이시죠? 지난주 전라도 광주의 한 주차장 입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네.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얼핏 봐서는 20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남성을 오늘 주목해 주시죠. 자, 주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 주차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광주 도심에 있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 남성 주변을 살피더니 이 검정색 외제차에 그대로 올라섭니다. 네. 그리고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자기 차를 모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이 주차장을 가시다 보면 가끔 어떤 곳에서는 차 키 두고 가세요, 뭐 네. 꽂아 두고 가세요 이런 곳 있잖아요. 두고 가지 말래도 꽂고 가거든요. 네, 예.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 차주분에게 이제 차 키를 맡겨놓고 차에다 넣어놓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 상태에서 도둑이 와가지고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남이 두고 간 차를 네. 네. 보시면 주차장이 좁잖아요. 네. 이중 주차도 해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차를 옮겨야 되니까 차 키를 안에 두고 간 거거든요. 이 법인은 그걸 알고 네. 들어와서 차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시대가 뭐 CCTV가 곳곳에 있으니까 금방 잡았을 것 같은데요. 예, 범행 당일에 네.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신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예. 제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뭐 CCTV나 블랙박스로도 일단은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추정하고 있어요. 네. 예, 일단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요.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뭐 찾기 어렵다 이런 건데요. 예. 또 보시면 범인이 차를 몰고 광주를 벗어납니다. 예. 이 바람에 추적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벗어나서. 네. 예. 도망을 간 건지 이 외제차를 훔쳐서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신출귀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네요. 예. 네. 다행인 것은 이틀 전 경북 김천에서 이 차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야, 전라도 광주에서 경북 김천까지 네. 갔어요. 근데 차는 찾았다는 거예요? 네, 차는 그러면... 찾았는데 예. 네, 문제는 차주는 일주일 동안 자기 차를 타지 못한 상황이에요. 황당했겠네요. 예. 근데 그 만약에 이렇게 차가 갑자기 없어져요. 이건 누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유료 네.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원이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분실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사가 전액 보상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항상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사회부 기자시잖아요. 이런 그 CCTV 영상 같은 거 어떻게 입수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달라고 하면 주나요? 저희 영업 비밀인데요. 사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은 직접 발로 뛰어서 근처 가게나 뭐 편의점에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런 경우처럼 시청자 제보를 통해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래쪽에 제 이메일 주소 나갈 텐데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예, 예. 범퍼가 지금 부서졌어요. 그쵸? 예,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네요? 네, 예. 좌우로 부딪히고, 심지어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요? 네. 예. 경찰이 결국 차가 멈춰섰는데, 운전자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예.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게 저혈당 쇼크였다고 합니다. 저혈당 쇼크요? 말은 조금 하긴 했었는데 거의 뭐 의사소통은 잘 안 되는 형편이었고 그냥 저혈당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뭐 오전에도 저혈당으로 교통사고가 났었다.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빨리 조치를 해서 예. 2차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뒤에 누가 신고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혈당 쇼크가 음주운전보다 무섭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네, 이럴 때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등을 차에 구비하고 계시다가 네. 빠르게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백브리핑이었습니다.